안녕하세요, 가그루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3년간 유튜브를 통해 운동을 배우면서 몸과 멘탈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성장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당기기 위주 상체 운동 루틴을 진행했는데요. 등과 이두, 그리고 약간의 삼두 운동까지 진행했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3년 전과 거의 동일한 루틴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자세, 운동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영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운동 전 워밍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전에는 워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워밍업을 정성스럽게 하고 본 운동을 하는데요. 힘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등 근육의 여러 부위들을 늘려주고 풀어주면서 본 운동 때 더 큰 자극을 느끼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저의 가장 첫 번째 운동은 풀업입니다. 예전에도 풀업을 가장 첫 번째 운동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도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등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 팔로 많이 당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보다는 긴장을 놓치지 않으며 풀업을 하려고 도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드리프트를 진행했습니다. 중량은 예전보다 더 못 들지만 그때보다 더욱 등을 타겟한 데드리프트를 더 능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사실 전신성 운동이어서 등으로 운동한다기보다는 중량에 계속 도전하면서 운동했었습니다. 전완근과 더불어 온몸을 써가며 들었던 3년 전 데드리프트였지만 최근에는 등 근육 사용에 더 집중하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바벨로우는 제가 정말 자주 했었던 운동인데 이 운동 역시도 제가 근육을 잘 늘리는 것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수축하는 것과 더불어 최대한 늘려주는 것을 신경 쓰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풀다운과 벤트오버레이즈를 통해 등근육 마무리 운동을 하였습니다. 드롭세트를 활용하여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예전에는 드롭세트를 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드롭세트를 활용하다 보니 확실히 더 짧은 시간에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두 운동으로 넘어갔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언더그립 풀다운으로 이두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언더그립 풀다운의 최대 수축 자세가 바벨컬 최대 수축 자세와 동일했기 때문인데요. 3년 전에 시도하다가 그만둔 운동인데 최근에 다시 이 운동을 하고 있고 정말 이두 근육 크기를 키우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연습해보고 이 운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처컬로 넘어갔습니다. 60kg로 가장 무겁게 진행했고 그 이후 드롭 세트를 하며 세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딥스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3두 메인 운동으로 딥스 그리고 고립 운동으로 케이블 푸시다운을 진행하는데요. 딥스를 하니까 팔이 더 빨리 굵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지만 중량에 계속 도전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년 전과 비교하여 운동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멘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다양한 운동법, 다양한 운동을 해오면서 여러가지 운동을 시도했는데요. 사실 3년 전에는 5분할, 6분할과 같은 운동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2분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한 부위 운동당 기본 운동 10세트씩 했었다면 최근에는 기본 메인 운동이 최대 3세트, 보통 2세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중량이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확한 자세가 바탕이 된 중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3년 전보다 훨씬 낮은 무게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전보다 퇴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간 운동을 계속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문제점을 찾으려는 집요함이 몸을 조금씩 변화하게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록 중량이 줄어들어도, 비록 해보지 않은 운동법일지라도 저에게 맞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며 시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 운동에 대해서도 점점 진심으로 바뀌게 되고 운동도 더 실패 지점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멘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PT를 받지 않고 유튜브만 보면서 몸을 키워왔는데요. 많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지난 날들에 대해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득근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